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자마린 17번째 시간, 오늘은 바인딩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인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바인딩은 이렇게 어떤 객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 객체의 데이터, 밸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바인딩을 해놓은 다른 곳의 객체, 여기도 해놓을 수 있고 또 다른 곳에도 해놓을 수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해놨을 때 이쪽의 데이터가 이렇게 변경이 되면 바인딩을 해놓은 이쪽, 타겟이라고 그러죠. 타겟 쪽에 있는 데이터도 같이 변경이 된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벤트 핸들러보다 더 간단하게 데이터 바인딩을 묶어서 이쪽의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쪽의 데이터, 이쪽의 데이터, 이쪽의 데이터 똑같이 동일하게 데이터가 변경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걸 우리는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 바인딩이 있는데요. 데이터 바인딩에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데이터 바인딩에 모드가 있어요. 모드, 세 가지 모드가 대표적일 수가 있겠는데요. 1A, 1A2 source, 2A 이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바인딩이 뭐냐? 데이터를 바인딩할 때 바인딩 방향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방향이 어떤 얘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게 이런 건데요. 여기 슬라이더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슬라이더의 밸류 값, 데이터를 변경을 하는 거죠. 변경을 하면 이렇게 레이블 위에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위쪽 레이블은 아래쪽 슬라이더 밸류의 밸류의 값이 변경이 되면 패딩 값을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레이블에서는 뭐 폰트 사이즈를 변경을 했죠. 그래서 요게 소스, 그죠? 여기에 있는 밸류가 움직이면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어디? 요 녀석들이 타겟이죠. 이쪽 타겟에 있는 패딩 값 또는 폰트 사이즈 또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 프로퍼티의 밸류를 변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게 기본 내용인데요. 요런 거는 이제 디폴트 또는 1A 방식이라고 그래요. 한쪽 소스에서 어디? 이렇게 타겟으로만 데이터가 변경되는 게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1A 방식은 어떻게 된다? 소스에서 타겟 쪽으로 이렇게 데이터 흐름이 이어진다. 이거를 디폴트 또는 1A 방식이고요. 데이터 모드를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디폴트 방식이 결정이 되는데 디폴트는 1A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A to source가 있는데 이거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1A하고 반대. 어떻게 된 거냐면 타겟에 이번에는 타겟이면 여기 레이블 위쪽에 있는 거죠. 위쪽에 있는 거두 개. 이 위쪽에 있는 값이 변경이 되면 어떻게? 소스의 값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즉 위쪽에 있는 타겟의 그 프로퍼티 값이 변경이 되면 바인딩을 해놨을 때 전제입니다. 바인딩을 해놨을 때 아래쪽에 있는 소스 슬라이더가 내가 터치 앤 드래그로 이동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이 슬라이더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1A하고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A는 뭔지 감이 오시겠죠? 2A는 어떻게 쌍방이에요. 타겟의 값이 변경돼도 소스의 값이 변경되겠고요. 소스의 값을 변경해도 어떻게 타겟의 값이 변경되는 쌍방향으로 데이터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2A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그 예제를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하고 iOS만 좀 넣고요. 시간 걸리니까 윈도우는 좀 비워두고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요. 자, 빌드가 지금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애물에다가 프로젝트 잘 생성이 됐는지 애물에다가 애물을 띄워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바인딩 모드는 별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방향, 바인딩 해서 데이터가 타겟하고 소스 간에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모드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별 특별한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샘플 코드만 보시더라도 금방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MS 쪽에 그 레퍼런스 문서 보면 샘플 코드도 굉장히 심플하게 잘 되어 있고요. 제가 아는 예제도 그 샘플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군더더기 없게 좀 쉽게 만들어 본 소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탑재가 다 됐고요. 예, 좀 중지를 시키겠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컨텐츠 페이지를 하나 추가해서 먼저 디폴트 1A, 1A2 소스, 2A 항목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바인딩 모드 디폴트라고 할까요? 예. 자, 디폴트 방식은 원웨이와 같은 건데요. 디폴트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겠고요. 텍스트를 지난 시간하고 똑같게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 땡 네임은 레이블 01로 해주겠고요. 좀줄 자동으로 맞추기 위해서. 예. 자, 그 다음에 뭘로 할까요? 자, 폰트 어트리뷰트 볼드로 해주겠고요. 다음에 호리젠탈 텍스트 얼라인먼트 센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텍스트 컬러는 빨간색을 좀 주겠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하얀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패딩 값인데요. 패딩 값을 일단은 20을 한번 줘보겠고요. 여기 너무 좀 바텀은 그러니까 패딩 값5 정도 주겠고요. 눈에 잘 띄라고 백그라운드 컬러 지난 시간에 요 정도 줬었죠. 예. 핑크색 같은 거.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또 탑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슬라이더를 움직여갖고 슬라이더가 소스가 됐고요. 슬라이더를 움직임에 따라서 레이블 두 개. 그 레이블 두 개가 타겟이 됐죠. 그래서 레이블에 있는 패딩 값과 폰트 사이즈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거 우리가 메인 페이지 안 바꿔줬죠? 이거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바인딩 모드 디폴트. 예. 다시 탑재. 자, 레이블 한개 만들어진 게 눈에 보이면 될것 같고요. 네, 됐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말고 레이블 또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는 레이블 2번 그리고 이름을 자마린으로 했고요. 자, 이 녀석은 폰트 사이즈를 변경을 했었죠. 그래서 폰트 사이즈 일단 2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레이블 두 개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슬라이더에 그 값이 변함에 따라서 레이블에 있는 값이 변하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값36 정도 줬었고요. 미니멈 값12 정도 줘가지고 12하고 36 사이에 값이 변하는 거.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더 움직이면 변하지 않죠. 데이터 바인딩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데이터 바인딩하기 위해서 자, 패딩을 바인딩한다. 그러면 중괄호 이용을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바인딩 표시를 해주겠고요. 자, 소스 어디로부터 가져오게 했느냐. 그 다음에 X 레퍼런스 나는 어디로부터 가져오겠다. 네임은 뭔가요? 슬라이드 01이죠. 그래서 슬라이드 01로부터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패스도 지정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패스는 어떤 값? 밸류 값. 슬라이더의 밸류 값을 나는 이용하겠다. 이렇게 가져오면 된다고 그랬죠. 자, 폰트 사이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똑같이 바인딩을 해주면 벌써 된 건가요? 자, 움직여 보면 어떻게 이렇게 슬라이드가 움직임에 따라서 패딩 값과 어떤 거 텍스트 폰트의 사이즈가 변하는 것입니다. 자, 요게 디폴트 방식이고요. 1A 방식은 요 뒤에다가 그 방식만 정해주면 됩니다. 잠깐 요거 줄이고 저 끄고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소스를 드려야 되니까 좀 구분해서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페이지하고 이거는 바인딩
모두 원 way라고 할까요? 네, 1A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스는 방금 우리가 했던 디폴트 있죠? 디폴트하고 다 똑같은 UI를 가지니까 그대로 다 통째로 소스 카피해서 하겠고요. 요 디폴트 모드, 요거만 바인딩 모드 1way라고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작 페이지도 요걸로 바꿔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탑재를 한번 시켜보겠고요. 자, 1A 방식하고 디폴트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탑재가 잘 되면 좋겠고요. 네, 탑재가 됐고요. 자, 이거 디폴트인데요. 자, 1A 방식은 여기 뒤에다가 어떻게 모드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네. 모드만 어떻게 1A 방식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뭐 누나 똑같기 때문에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리플래시 됐고요. 자, 보시면 똑같죠. 예, 요게 1A 방식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여기가 소스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바라보고 있는 이 녀석들이 타겟이었죠. 그래서 소스에서 타겟 쪽으로 소스의 값이 변경이 되면 타겟의 값이 변경이 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이게 1A 방식입니다. 자, 이걸 반대로 타겟에 있는 값이 변경이 되면 어떻게 슬라이더의 값이 막대 그 포인터가 움직여서 변경이 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를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새 항목 만들어서 이 녀석의 이름은 바인딩 모드 원 way to c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UI는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좀 쓸게요. 그래서 아까 얘는 좀 뒤로 갔고요. 예, 1A 방식이고 그대로 다 카피해서 오고 다 지워버리고 붙여놓고요. 요거만 클래스 파일만 바꾸면 되겠죠. 1A to SURC. 예. 예, 이렇게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시작 앱도 바꿔야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다시 탑재를 시켜보겠고요. 이 화일을 여러분들이 보실 디폴트 화일하고 1A 방식 화일하고 요거하고 나중에 이거 보실 때 동영상 보실 때 구분을 해서 샘플 코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1A to 소스 방식을 보고 있고요. 1A to 소스 방식이 이렇게 된대요. 지금 슬라이더가 움직여 갖고 요 타겟이 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걸 반대로 바꿔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레이블에 있는 그 속성이 변경이 되면 그때 요 슬라이더가 변하게. 그래서 레이블의 값은 우리가 뭐 딱히 변화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줄까요? 이 위에다가 버튼을 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스택 레이아웃을 하나 넣어주겠고요.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은 옆으로 두개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다가 버튼을 만들어 보는데 X 네임은 btn 01이라고 그냥 해줄게요. 그다음에 텍스트는 감소 디크리즈 그다음에 호리젠탈 옵션은 필 익스팬드로 하면 될까요? 예, 그다음에 클릭 예,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버튼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버튼을 또 한번 클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요거 좀 이름 바꿀까요? 온 클릭드 btn으로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핸들러를 바꿨으니까 어디? 여기서 핸들러 이름 바꿔줘야겠죠. 핸들러 이름 바꿔주겠고요. 됐습니다. 좀 중지시키겠고요. 됐습니다. 자, 다음에 요거 조금 마진 좀만 줄까요? 여기다 줄까요? 여기다. 마진을 좀 줘가지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들을 이용을 해서 이게 장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장표를 좀 가볼까요? 여기 있네요.
버튼들을 눌러서 요게 이제 decrease하고 increase니까 여기 있는 값을 padding 값하고 폰트 사이즈의 값을 감소시키고 증가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레이블 자체에 변화가 생긴 거죠. 이렇게 변화를 줬을 때이 슬라이더도 같이 변화를 줄수 있게 1A2 소스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왔고요. 자, 바 아이디는 샌더 를 갖다가 버튼으로 캐스팅을 해야 되겠고요. 아이디 이렇게 되겠고요. 자, 만약에 아이디가 btn01.id하고 같다면 뭐뭐뭐 해라라고 하면 되겠죠. btn01 아닌가 이게? 아, 01두 개네요. 01.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있죠. else if에서 id가 btn01.id랑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같은 경우 이건 또 왜, 여기 하나 빠졌죠. 자, 같은 경우 어떻게 레이블 01에 어떤 거? 패딩 값이었죠. 패딩 값을 증가를 시켰는데 패딩 값은 싱크니스 객체를 쓰기 때문에 싱크니스를 해서 라벨 01의 패딩. 패딩은 왼쪽 오른쪽 다 있죠. 왼쪽 위쪽 다 있으니까 일단 아까 우리 여기서 패딩 값을 그냥 고정적으로 쓰고 있었죠. 레이블이 네, 하나의 값만 쓰고 있으니까 아무 값이나 얻어온 다음에 레프트 왼쪽 값을 얻어온 다음에 하나씩 줄여라. 그 하나씩 줄인 걸 갖다가 패딩에다가 다 적용을 해라. 그러면 조금씩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벨 1의 폰트 사이즈는 레벨 이것도 얻어와야겠죠. 레벨 2의 폰트 사이즈 이렇게 얻어오는데요. 이게 좀 정수로 캐스팅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하나씩 패딩 값도 줄어들고 폰트 값도 줄어들고 이렇게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폰트 사이즈 패딩 값이 하나씩 줄어들었다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타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여기 슬라이더가 이제 1A 방식이 아니고요. 1A 투 소스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레이블에 있는 값이 변경될 때 슬라이드 값이 변경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재를 시키겠고요. 바꿨나요? 예, 바꿨죠. 자, 올려보겠습니다. 올리면 어때요? 패딩이 변화되고 폰트 사이즈 변경되죠. 근데 그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핸들러에서 레이블 1과 2에 대해서만 설정을 하지,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전혀 설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같이 변하고 있어요. 왜 그런다? 1A2 소스여 갖고 타겟에 있는 값이 변경이 되면 어디? 소스에 있는 밸류도 같이 변경을 해라. 그죠? 그래서 이거 거꾸로. 근데 만약에 얘가 움직여요. 그럼 전혀 움직이지 않겠죠? 그죠? 왜 그런다? 지금 1A2 소스이기 때문에 타겟에 있는 값이 그냥 소스로 내려올 뿐이지 소스에 있는 값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요게 1A, 2 소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2A 방식이 있어요. 2A 방식은 뭐다? 이제 상호간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타겟의 값을 변경시켜도 소스의 값이 변경이 되고 소스의 값이 변경이 돼도 타겟의 값이 변경이 될수 있도록 한번 소스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또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고요. 요거는 컨텐츠 페이지에서 파인딩 모드 뭔가요? TW2 way 방식이죠. 2A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UI 똑같이 가져올게요. 그래서 여기 아니, 여기서 예. 다 지워버리고 가져온 다음에 요거만 TW2A 방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다음에 또뭘 바꿔야 되냐면
예, 됐습니다. 예, 됐고요. 자, 이거는 182 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 여기 CS 파일도 바꿔야 되겠죠? 자, CS 파일은 여기서 가져오면 되겠죠? 여기서 이걸 그대로 다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원 클릭 버튼, 그 다음에 원 클릭 핸들러. 여기 어디 있나요? 버튼, 예, 원클릭, 예, 됐고요. 자, 이런 소스는 다 변경이 됐고요. 자, 여기서 182 소스가 아니라 이제 뭐다? 2A 쌍방향으로 쌍방이 같이 값이 변화라고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건 선택 거 없고요. 그대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버튼이 그 클릭됐을 때 레이블의 값이 변경이 되죠. 타겟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소스의 값이 변경이 되는지 확인하겠고요. 소스의 값을 변경해서 타겟의 값이 변경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에서 탑재를 시켜 보겠고요. 자, 일단 타겟의 값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크리스 똑같네요. 이게 인크리스죠. 예. 수정되어야 되고, 아까 그러면 여기도 좀 잘못됐었겠네요. 이것도 인크리스겠죠. 예, 됐습니다. 자, 테스트를 해보면, 자, 증가시키면 어때요? 레이블의 값이 타겟의 값이 변경됐고 이거 바인딩 되어 있는 슬라이드 값도 변경이 됩니다. 감소시키면 같이 변경되고요. 자, 이번엔 소스의 값을 한번 변경시켜 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소스의 값이 변경되면서 타겟의 값도 레이블의 값도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 뭐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래도 약방의 감초식으로 간혹 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값이 같이 변경된 것, 소스와 타겟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1A로 쓸 것인지, 1A2 소스로 쓸 것인지, 1A2 소스는 모르겠어요. 그다지 뭐 이렇게 많이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에 2A 어떤 거예요? 타겟과 소스가 쌍방으로 어떤 곳한 곳만 고치면 나머지 다른 것도 같이 고쳐지는 변경이 되는 그런 방법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